우리가요, 어떤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경주를 하잖아. 근데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탓하더라고. 근데 목표에 도착한 사람들은요, 그릇의 크기를 이제 키워나간 거죠. 가려면 식량도 필요하고, 식수도 필요하고, 잠잘 텐트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이제 키워나간 거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누군가 유혹이 찾아와도 더 많은 양을 담기 위해서 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갔어요. 그릇을 만들다가 이제 구멍이 나면 다시 만들고, 또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잘못 구워지면 다시 깨서 다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 지점까지, 목표까지 갈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큰 자기만의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서. 근데 하지만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요, 남탓만 하는 거야. 정작 자신의 그릇은 키우지 않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갈 수 없었으면서 남들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막 화내고 원망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경주를 위해서 준비한 건 고작 이 정도 크기의 그릇인데, 내가 담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뿐인데 본인이 그 정도 크기만을 만들었으면서 남을 탓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주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특히 가족을 원망했어요. 근데 친구 보면 그냥 친구가 화가 나. 친구도 화가 나고, 뭐 가족도 화가 나고. 근데요. 결국에는 이제 나의 그릇의 크기를 만든 사람은 저더라고요. 충분히 나의 그릇의 크기를, 나의 가치의 크기를 높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던 거죠. 왜? 방법을 몰라서. 왜? 시도라는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이 안전지역에서, 이 안에서만 있었어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보다 핑계들만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썼어요. 뭐라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과거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책을 읽지 않았으면 저는 이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과거의 환경 탓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책에서. 과거를 재해석해서 다신 그 과거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했던 일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썼어요. 책을 읽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요,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유만 찾고 있었구나. 어떻게만 찾고 있었구나. 목표랑 무엇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들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노력도 안 하면서, 차르기라도 빚어야 되는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그쵸? 우린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책을 읽으니까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냈구나.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과거로 안 돌아갈 것이다. 지금과 완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봐, 다르게 살고 있잖아, 그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